먼저 이민혁 역의 이민혁 씨 포토 타임을 먼저 가질 텐데요. 네, 이민혁 씨는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민혁은 매일같이 대형 기획사 편의점에서 출몰하는 정체불명의 미스터리 훈남 단골 손님입니다. 카운터에서 이여름 씨가 맡은 칸진미가 먹방을 선보이는데요. 이거를 멍하니 이렇게 턱 빠질 듯이 바라보고 있다가 구경을 한 후에는 늘 똑같이 따라서 먹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방송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혁 씨께서는 시선을 왼쪽 또 중앙 그리고 오른쪽 순서로 네,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우측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민혁 씨는 대기실에 잠깐 가셔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정식역의 김현준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현준 씨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식은요, 절대 손맛을 물려받은 인물입니다. 파워 쿡방 유튜버인데요. 요리 솜씨는 물론 양손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손만 대면 모든 식재료가 최적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마이다스의 손을 가지고 계신 네, 김현준 씨인데요. 시선을 왼쪽, 중앙, 또 오른쪽으로 돌려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사진을 찍으신 것 같으니 네,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진미 역의 이여름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진미는요, 절대 후각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먹으면은 놓지 못하는 식탐을 가졌는데요. 원래는 아이돌 하나만 바라보고 각종 다이어트를 두루 섭렵을 했습니다. 이게 성공을 했는데요. 데뷔가 무산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 중앙 또 오른쪽 순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숭아 역의 권유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권유리 씨 자리해 주시고요. 복숭아는 영업팀 신입 사원입니다. 초중고 대학교 때는 의외로 투포한 선수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항상 밝고 씩씩하고 해맑고 사랑스러운 그냥 권유리 씨 그 자체입니다. 복숭아는 밥은 그냥 먹고 풀 때 먹는 거다라는 정말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다가 사수 한산회를 따라다니면서 삼겹살 같은 밥을 함께 먹기 시작을 하고요. 그 뒤로 맛있는 음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실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산회 역에 신동욱 씨입니다. 신동욱 씨 무대 위로 자리하겠습니다. 네, 한산에는 절대 미각을 가진 초능력자입니다.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슈퍼 혀어로입니다. 미각, 후각, 손맛의 초능력 중에서 절대 미각을 자랑하는 대장금의 후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성비 최고인 맛집만 찾아다니면서 먹는 순간만큼은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절대 미식가라고 불릴 만한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네,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늘 의상이 너무 멋지네요. 약간 요리사 같은 느낌도 묘하게 들고요. 이 허리에 그 하얀 가운이라서 그렇군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실에 들어가 이어서 그 신동욱 씨가 계신 상태에서 이제 커플 사진 촬영을 할 텐데요. 권유리 씨를 다시 모셔서 신동욱 씨와 권유리 씨의 커플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네, 두 분 포즈를 연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약간 그 앙드레 김의 패션쇼에서 그 탑 포즈를 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 사수와 또 부사수회라고 보기에는 와 굉장히 다정한데요. 네, 왼쪽 또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포즈가 더 있나요? 한번 서로 바라봐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유리 씨는 대기실에 가셔서 잠깐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고요. 신동욱 씨가 자리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초능력 3남매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씨 무대로 그대로 계시고요. 이여름 씨와 김현준 씨를 다시 모시겠습니다. 세 분 그 왼쪽 또 중앙 오른쪽을 향해서 포즈를 한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훈훈하네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일부러 미치셨어요?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 그대로 계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배우 다섯 분의 단체 사진을 촬영을 할 텐데요. 네, 권유리 씨와 이민혁 씨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섯 분 함께 포즈도 한번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업사원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또 여러 편의점에서 배회하는 또 그런 역할까지 계신데 굉장히 편의점에 또 계시기에는 너무 미모가 뛰어나십니다. 네, 다섯 분 오른쪽으로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생각나는 포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음식을 마치 먹는 것처럼 이런 포즈가 혹시 있을까요? 아 뭔가 되게 아주 좋습니다. 아 저건 어떤 포즈인가요? 네.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 잠시 무대 위에 계시고요. 이번에는 선혜윤님, 또 오미경님, 피디님을 모시고서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와주시면 됩니다. 네, 다섯 분께서 한번 이렇게 V자도 한번 그려주시고요. 또 손 하트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그리고 PD님답게 뭔가 그 뒤에 저희 걸려있는 포스터처럼 뭔가 PD님만의 포즈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포즈? 없으십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앞쪽 계단으로 내려오셔서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하이라이트 영상 시사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는 11일 밤 11시 10분에 첫 방송됩니다. MBC 예능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 있다의 하이라이트 영상을